사실 시하고 소설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고 소설은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두 장르는 물론 두 장르가 융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점을 같은 문학이라고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번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어떤 발치자 선생님 특히 질문을 던지지는 않으신 거고 그 말씀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춘 선생님과 한식 선생님께는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또 톡으로 질문을 명확하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윤상현 선생님 그 이제 토론 내용이 이제 토론의 주제는 프로모션과 자생성이라는 이제 각도에서 이제 현재 일본 문학, 일본의 한국 문학 번역과 중국의 한국 문학 번역이 이제 좀 이런 프로모션에 의해서 좀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주신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제 입장에서 보니까는 일본 문학은 그래도 그 출판, 프로모션이 일본에서의 한국 문학 번역은 출판사에서의 어떤 프로모션인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 번역은 한국 기관, 한국 국가 기관, 또 문학 번역원과 이제 대단체관, 이런 식의 이제, 이것도 굉장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한국의 중국 현대문학 전집 예를 든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아까 오해 겐자브로 얘기를 하셨는데, 오해 겐자브로가 한국 문학을 진단했는데, 오해 겐자브로가 한국 문학을 진단할 때 그 사람이 본 작품은 어떤 건지, 그러면 이제 번역본에 의거해서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 평론가가 중국 문학을, 중국 현대 문학을 평가할 때 중앙일보사에서 20년 전에 나온 그걸 보고 평가하면은 야, 이거 중국 문학 형편없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번역의 문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초점은 결국은 그런 자생성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아까 그 발제문에 보면은 뭐 그 중국의 거인이 있다, 문학적 거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년대 처음 꼽는 사람이 루신인데, 근데 일본에서 루신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루신을 연구를 하면서 언급하는 게 꼭 또 루신이 그 나츠메 소세키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이제 직접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관계를 자꾸 연구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런데 또 전후에 다케우치 요시미가 또 루신을 가지고 전후 일본의 어떤 그 지식계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그런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 학자가 일본 가서 유학하고 이러면서 쓴 거라고 하는 그 중국 학자가 다시 다케우치 요시미를 이렇게 끌어냅니다. 이렇게 그 어떤 연구에서 그러니까 학술 교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간 주고받고 가져오고 또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일본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의 교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그 연구가 주로 이건 이제 외국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책임인데, 한국의 중문학자가 루신을 가져와서 한국과 매치시키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이렇게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의 일본학자가 일본의 어떤 뭐 나츠메 소세키든 누구든 가져와서 이것을 한국과 접합시키는 이런 것이 지금 충분치가 않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일본에서
한국의 연구 성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한국, 중국에서도 거기에 그 성과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3국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그 지식 순환 또 지식 어떤 지적인 교류 학술적 교류에서 한국이 자꾸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게 지금 현실이고 어쩌면 이런 것이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자생성 이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이영윤 선생님이 이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문을 이제 우리는 한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글이죠, 한 나라의 문자죠. 근데 이제 한글과 한문의 관계와 한글과 영어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대비하는 건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는 한문이란 말 안 쓰고 고대 중국어, 고대 한어 이런 말 씁니다. 고대 한어. 그러니까 현재 중국어는 중국어고 현대 중국어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중국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고문인데, 그러니까 그 거기는 이제 전부 이제 중국어죠. 근데 우리는 현대어는 중국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대어는 한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따로 별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수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문도 외국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 학자들이 한국에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런 것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 또 교환 교수로 왔다가 한국에 있는 그 이제 고대 중국어로 쓰여진 이런 문장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영역을 이게 이제 금광을 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 역외 한적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역외 한적. 그래갖고 남경대 같은 데는 지금 역외 한적 연구소 이런 것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잡지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서울대에서 그런 토론이 있어갖고 이제 한번 그 얘기가 오고 가서 너희도 그 역외 한적이라고 그러지 말고 동아시아, 그러니까 역외라고는 벌써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고 이거 바깥에 있는 한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바깥에도 이렇게 우리 글로 된 이런 글이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뭐 동아시아 한적이라 그러든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럼 중국 내 건 어떡하냐 이거예요. 뭐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건 자기네들 건데.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문이 특수한데 고대 문학에서 그런데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한자라는 것이 공용돼 있고 또 중국은 걸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꼭 중국 것만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프랭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좀 특수한 계층만이 한 거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글쓰기라는 거는 또 특권이 아닌가 글쓰기 자체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약간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편성의 문제가. 네. 한마디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까 문상윤 교수 말씀하시다시피 반세기간 번역을 해왔습니다. 왜 한국 문학을 번역하게 됐냐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에 말이죠. 동경 도립대학의 저 연구생으로 적을 분이 있습니다. 그때 도립대학은 동경대학과 달라서 비교적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그러한 교수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아까 이름이 올라간 박혜우치 여신도 거기에 초대 교수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외국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문학회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세계문학회는 물론 외국문학을 하는 여러 대학 교수들이 모였는데 동쪽 브라파 문학을 초기에 개척한 그런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서 그 교수를 만나서 소개를 받았는데 한국에 문학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진단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곁에 있던 어떤 대학의 그 독립문학하는 교수가 이천승과 춘향전 최근에 이완학의 문고에서 출판되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때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흘러갔는데 그것이
난 두고 보자. 몇 년 뒤에는 하는 게 내 한국말을 번역하는 말입니다. 동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서 그분도 전후에 그런 동쪽 불합화라든가 문학을 연구하는 분이니까 일본에서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의 인식밖에 없다는 게 나한테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한국문학이랄까 일본 사람들의 문학 연구자들 속에서도 당연히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결합되고 화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하여튼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총을 쏘듯이 한 방씩 한 방씩 쏘서 하여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지 않으면 이건 일본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고 지낸 그런 분야입니다. 다행히 제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 일본 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 요새는 한국의 고전문학 그리고 일본의 고전문학 특히 마니오시라든가 겐지모노타리다 하는 일본의 최고의 겐지모노타리는 세계 최고의 문학작품이죠. 이런 것과 한국의 고전과를 비교하는 연구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시작했으면 책도 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키워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일관계를 볼 때는 미비하죠. 그러니까 이 방면에서 연구자들, 번역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금 청중으로 계신 분 중에서 궁금하신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나왔고요. 한국 문학이 뭐가 단점이 있고 뭐가 좀 결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게 좀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작가분들 세 분이 이제 그 박봉신 선생님하고 윤웅길 선생님 오늘 아마 그 안우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윤웅길 선생님 그 다음에 번역자이면서 동시에 또 작가이신 그 최윤 선생님 이 세 분이 이제 작가 쪽 나오신 번역가 쪽에서는 영어권의 대표적인 번역가 중에 한 분이신 브루스 풀턴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참석해 주신 안우식 선생님 그 다음에 역시 영어권에서 대표적인 번역가이신 케빈 오룩 선생님 그 다음에 중국 번역가로서 지난번 번역, 번역상을 받으신 한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내일 라운드 테이블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역시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그래서 오늘도 발제공구에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김성곤 선생님께서 그 사회를 맡아서 라운드 테이블을 갖게 됐습니다. 많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면 질문하시고 사실은 발제자 선생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앞에 이렇게 아주 편하게 뭐 자세를 취하시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는요 저는 영어권 번역가인 유인예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또 미국의 현장 교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형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 문학의 그 마이너리티 문학으로서의 그러니까 학교 교육 현장을 통해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그런 보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그걸 미국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넓혀져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아까 그러니까 주로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